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본문 중심으로 비우는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조금 지났지만 세계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절대로 정말 자랑스러운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해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어느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따르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의 얘기 중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은 이북 전체에서 잘하는 그 당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장날에 하루의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황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유명한 당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글자 그대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변화되고 과거의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고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권유대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북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김익두 목사님의 과거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김익두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들 오늘 예수 덕분에 살아난 줄 알아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그 울분, 그 참으면서 참아야 되는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모든 마음이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었던 말입니다. 너희들 오늘 예수 덕분에 살아난 줄 알아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지만 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그 양면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
비운다는 말, 포기한다는 말, 버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바울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그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비록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이었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그는 신약 성경이 절반이나 되는 그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그 깊은 지식을 이용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던 것도 우리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버렸다 포기했다 비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과 지식과 환경을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비록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뀐 것을 우리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버린다, 포기한다, 피운다, 이런 말의 의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이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안 후에 그런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 하는 것. 예수님이 종의 삶, 종의 자리에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에 낮아지신 것은 바로 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하는 예수님이 가르침대도 그분은 일평생을 사셨던 분인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 완전히 자기를 초월한, 넘어선 사람만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봉사한다, 충성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과 봉사는 자기를 비운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비우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발전시키기 과학 문명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헛것이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우리가 전혀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의 편리를 도모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 잠언 1장 7절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놓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는 말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지식이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먼저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이 결국 헛것으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다미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전에 없었던 그 예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경험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무조건 우리가 죄악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세상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고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물론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미련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1장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들어 쓰실 때는 우리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어부 출신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함 이루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에,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별것도 아닌 참 우리 인간이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일, 그 참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진정으로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말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비율상으로 볼 때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60억이 지금 살아간다고 합니다. 60억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제각기 흩어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평생 살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저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서로 대화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평생 70년, 80년 사는 동안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만 명도 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만 명도 채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제가 만나서 직접 상대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만 명도 훨씬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경험을 가지고 60억 인구를 다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제 경험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불과 몇 교회 안 됩니다. 사람 한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판단해버리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솔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진 이 작은 지혜, 지식, 경험,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여기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조부라운 지식, 경험, 생각,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 말입니다. 자기의 좁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얘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자기의 그 조부라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온전히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거 하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든가 하나님이 옛날과 달라지셨다든가 하는 그런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분 한 분 평생 부러울 뭐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평생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다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서의 높은 그 고위 관료도 한 사람 나오고요. 자기 자손 중에 판사도 나오고요. 뭐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내 60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내 살았는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때는 평생 거기까지 살아오는 그 순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누구 못지않게 살았고 자기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산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사실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전부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음속에 닿지 않는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도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킨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른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 우리 잘 압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켰는가 그걸 볼 수 있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전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여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지식을, 모든 지혜를, 모든 경험을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시켜야 되느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벽에다가 큰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벽에다 못을 박았다고 해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나무에 못을 박을 자리가 없을 만큼 못이 꽉 찼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느꼈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자기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우리 이름을 써놓고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거기다 못을 하나씩 박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무에다 못을 하나씩 박는다면 여러분 그 나무에 못이 얼마나 박혔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옛사람 그것도 썩어져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 이거 결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단한다,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요. 그걸 우리가 또 반대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은 모든 과정에 다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순간순간의 결단과 선택의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계속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 빼앗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 그때 물론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성경 구절 같은 거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뭐 요절. 이제 한 주마다 이제 공과 시간마다 요절을 선생님이 이제 써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그걸 이제 매주 외우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 요절상도 주고 다 외운 사람 뭐 등등 이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일학교 시절을 이제 보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다. 어떻게 자기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 쉽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을 빼앗는 게 쉽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성을 빼앗는 게 쉽죠. 따지자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마음 다스리는 게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다 컨트롤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요, 믿을 수 없고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과 결단의 삶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뿌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말은 죄의 의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비우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를 완성시키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없거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집회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중에 마지막 시험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모구집회 때 나오신 분들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룹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없이 그걸 받으라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이도 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오늘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모든 우리 질고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당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따라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따라가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피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꺼이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지혜를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 이론,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과 결단이 순간순간 없이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처폭종케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십자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완성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비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비운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포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시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자신을 비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우는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 비워진 삶에 우리 신앙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영광된 모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낮아지셔서 그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비움의 삶의 교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 우리 삶 속에 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비우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단에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훈련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깊이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